자, 상속은 뭐냐면, 상속이 뭐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게 상속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의 여러 가지 테크닉들은 이런 이 인간관계에서의 관계를 의미하는 메타포들을 많이 씁니다. 은유들을. 자, 그럼 이 상속이 뭐냐면, 자, 여러분이 그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포괄적으로 그냥 객체라고 할게요. 아, 이 얘기를 차라리 해야겠다. 자, 객체라는 것은 자, 일본에서 전화가. 자, 아, 지금 받으면 안 되죠. 자, 객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연관되어 있는 변수와 메소드의 집합이 객체입니다. 클래스가 그거예요. 연관되어 있는 변수와 메소드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쭉 짜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변수와 굉장히 많은 메소드들이 생겨나요. 그럼 그 많은 메소드와 변수를 그냥 하나의 통에다가 때려박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것들끼리 잘 그룹핑을 시켜주는 게 바로 객체 지향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객체 지향에서 만들어진 객체, 그 객체는 자, 그 객체는 객체 지향에서 만들어진 객체. 객체가 있습니다. 이 객체 안에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변수와 메소드가 소속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하나의 작은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예? 하나가 독립적인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왜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거 결국에는 객체 지향 이전의 프로그래밍 기법으로는 메소드와 변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반복문, 조건문 이런 것들은 다 메소드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거를 그룹핑을 했다는 거는 하나의 작은 프로그램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작은 프로그램이 뭐가 되냐? 부품이 되는 겁니다. 부품. 예? 부품이 돼서 이 부품과 다른 부품들을 결합해서 더큰 부품을 만드는 게 우리가 결국엔 객체 지향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예?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부품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부품을 만들면 하나의 객체. 자,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클래스라고 하죠. 클래스. 하나의 클래스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재사용할 수 있냐면 얘를 상속하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듭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클래스는 부모가 되고 얘는 자식이 돼요. 예. 그러면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떤 거냐? 여기 있는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는 변수가 있고 메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는 변수와 메소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변수와 메소드를 부과할 수 있어요. 예. 자, 코드를 보시죠. 자, 여기 상속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상속을 한번 보면은, 자, 이걸 봅시다. 자, 여기에 calculator라는 클래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클라이언트가 우리한테 와서 야, 이거 왜 calculator인데 왜 더하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진상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뭘 요구하냐면 calculator 말고 이거 뭐야? 곱하기도 있었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 겁니다. 곱하기. 에버리지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더하기도 있고 심지어 평균이 있는데 왜 곱하기가 없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 곱하기를 추가하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카큘레이터 클래스에다가 곱하기를 직접 추가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미 그 우리가 작성한 이 카큘레이터라는 클래스가 이미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거나, 그걸 다 쫓아다니면서 수정할 수 없는 경우라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뭔가를 추가하는 경우가 클라이언트가 만 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의 클라이언트만이 딱그 뭐야, 곱하기가 필요해서 그 하나 추가해달라고 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 카큘레이터라고 하는 저 클래스에다가 직접 우리가 곱하기를 추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멀티플리케이셔너블 카큘레이터라는, 자, 이 곱하기가 가능한 카큘레이터를 클래스를 만들고 기존에 있는 이 썸이라고 하는 메소드와 에버리지 그대로 갖고 있고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추가한 클래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 개발자들이 대단히 불편해할 만한 요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그거 생각할 기분이 아닌 거 아는데, 자, 중복이 있어요. 중복이. 어때요? 위쪽에 있는 카큘레이터의 레프트 라이트 썸 에버리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새로 만든 멀티플리케이션 너블 카큘레이터에도, 자, 보시는 것처럼 레프트 라이트 썸 에버리지가 있고 거기에 멀티플라이가 추가됐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이 중복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럼 그 중복을 우리는 제거해야 되죠. 그거를 언어 차원에서 객체 지향의 기법으로서 우리한테 제공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상속이라는 거예요. 상속. 자, 그럼 상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만 살펴보고 우리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상속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 상속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코드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카큘레이터가 있고요. 멀티플리케이셔너블 카큘레이터가 있습니다. MC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카큘레이터 클래스의 이름 뒤에 뭐가 나왔어요? Extends, 확장하다라는 뜻의 키워드가 들어옵니다. 이거 문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카큘레이터가 들어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MC가 카큘레이터라는 클래스를 오리지널로 해서 확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가 갖고 있었던 이것 있죠? 이것에 해당되는 이만큼을 우리는 이제 삭제할 수 있게 돼요. 됐나요? 그리고 이 부분만 추가해 주게 되면 마치 멀티플리케이션 오브 카큘레이터라고 하는 저 클래스가 레프트 라이트 썸 에버리지가 있는 것 같이 동작하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건 뭐예요? 중복을 제거했습니다. 중복을 제거하면 드러나는 장점들, 가독성이 높아지고 코드를 덜 작성해도 되고 유지 보수가 편리해지고 수많은 장점들이 생긴다는 거죠. 예. 자, 그럼 한번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Multiplication of Calculator의 new를에서 C1이라고 하는 저 변수에 담았습니다. 자, 저 클래스를 변수에 담았어요. 그리고 C1.left10, right20, C1.multiply라고 했을 때 이것들이 실행이 되는 거죠. left와 right는 얘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MC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 존재하지 않는 썸 자, 요걸 실행을 하면 얘가 실행이 돼요. 자, 이 클래스에는 이 MC라는 요 클래스 안에는 분명히 보시는 것처럼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메소드만 존재하는데 코드상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얘를 실행할 때는 썸과 에버리지가 동작한다라는 거죠. 왜냐? 상속받았기 때문에. 자, 컴퓨터 입장에서 실행해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썸을 실행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 클래스를 찾아갑니다. 클래스를 찾아가는데 클래스 안에 썸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익스텐즈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누구를 익스텐즈하고 있나요?
카큘레이터를 익스텐즈하고 있습니다. 그럼 카큘레이터로 찾아가요. 카큘레이터에 에버리지가 있어요? 그럼 걔를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게 상속입니다. 상속. 그래서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상속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예, 재활용성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설계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수업이고요. 뒤에 몇 가지 더 있어요. 뭐 인터페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객체지향의 정의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 대단히 어렵게 느껴질 만한 부분들이에요. 다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거까지 제가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시간상 못했어요. 예, 그걸 만약에 했으면 아마 수업 전체가 망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고요. 제가 나머지 못한 부분들은 오프라인 강의를 제가 한 번 더 마련해서 나머지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강의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뭐 주말에 하루 정도 딱 잡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강의를 한 번 더 해보거나 물론 여기 있는 분들 다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예, 예 다시 모시진 못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지금 제가 강의했던 거를 집에 가서 다시 녹화하면 됩니다. 그거 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본 강의 안에 다 들어있어요. 훨씬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잘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봤던 걸 통해서 아 객체가 뭐고 아 반복이 뭐고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 이런 거구나 라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구체적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